10개 중에 7개가 지금, 그죠? 네.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전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어요. 아, 어렸을 때부터? 네. 근데 요, 이, 원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쵸? 근데 이렇게 된 지는? 2년? 2년? 아, 네. 꽤 오래됐네요? 네. 지금 요 정도 어떠세요? 괜찮아요? 혹시 조금 아프다고 느끼면 안 참아도 되고 바로 말씀하세요? 왜 3개는 남겨놨어요? 양심상. 아, 양심상? 그래, 너네는 내가 지켜줄게, 뭐 이런 건가? 원래 이렇게 된 것도 2개밖에 없었는데. 아, 한 손가락씩 늘어난 거예요? 네. 이제 여기가 더 이상 뜯을 게 없으니까. 네. 옆에 것도 건들고, 이런 식으로. 네. 손톱이랑 살이랑 분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네. 분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아프진 않으세요? 네, 안 아파요. 다행히 분리가 잘 된다. 아, 그래요? 응. 지금 여기 튀어나온 게 손톱이고 그 위에 더 튀어나온 게 살이거든요. 아. 아, 근데 고기 경계가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경계가 없어가지고 여기도 이게 손톱이고 그 위에가 살이라. 근데 그거를 분리를 해야 이제 얘가 뚫고 나올 수 있거든요. 손톱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분리하고 나니까 손톱이 한 1mm 정도 생겼어요. 보이죠? 아, 여기 1mm 손톱. 아까는 살이랑 합쳐져 있어갖고 아예 손톱이 안 보였는데. 제가 원래 네일팁 붙여서 물어뜯는 거를 안 했는데 이제 붙일 수도 없어가지고. 그치, 이제 일하느라 못 붙이니까요. 네, 그리고 울퉁불퉁해서 안 붙더라고요. 아, 그쵸, 안 붙여. 여기에 붙이면 진짜 고수 인정. 원래 약도 발랐었거든요. 그 쓴 거요? 네.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걸로 성공했단 분 한 분도 못 봤어요. 그러니까요. 하긴 근데 그걸로 성공한 사람은 여기 안 오겠지. 그쵸. 아. 그 쓴 걸 참고 뜯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거, 그리고 그게 익숙해진대요, 금방. 맞아요. 그렇게 막 엄청 심각하게 쓰진 않대요. 처음에만 약간 처음에만 에 뭐야 이러지? 익숙해지는 거 아니야. 그런다더라고. 더 쓰게 만들어야 되나 봐. 그래도 뜯을 사람은 뜯죠.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게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손님들한테 저도 한번 사볼까요? 했더니 손님들이 다 굳이 막 진짜 굳이에요. 아니 얼마나 별로 안 쓰길래 그렇게 그걸 해도 다 해나 싶어가지고. 진짜 막 쓰진 않아요. 네, 사용만 해요.
근데 이게 손톱이 없으니까 손을 내미기가 좀 부끄러워. 근데 전 카페 일을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엄청 물어보지 않아요? 아, 진짜. 지겹죠? 네. 되게 아파 보인다고.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라던데, 너무 물어봐서. 맞아요. 그래도 손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있었어요, 지금. 손톱이 있어서 다행이네요. 있긴 하네요, 손톱이. 여기도 한 1mm 정도 지금 꺼냈어, 손톱. 잘한 거예요? 안에 숨어 있던 거예요. 아. 숨어 있어서 살이랑 이게 막 붙어 있어서 숨어 있으니까 그걸 못 뜯은 거지. 아. 보였으면 뜯었을 텐데. 아. 살 속에 숨어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어, 이 아이는. 다행이다. 이렇게 지금 살 속에 숨어 있었어요, 손톱이. 아, 좀 있네요. 그쵸, 좀 네. 있죠. 아프진 않아요? 네, 안 아파요. 이렇게 지금 이쪽도 그렇고 손톱이 살 속에 손톱이 이렇게 1mm씩 숨어 있었어요. 네. 이 두 손가락만 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? 네, 나머지는 케어만 하고 왜냐면 한 번에 다 해놓으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무리가 가니까 오늘은 여기 두 개만 하고 그다음 얘가 한 3분의 1 정도 자라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여기 하나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얘도 3분의 1 정도 자라 나오면 여기 하나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한 3분의 1씩 왔을 때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늘리면은 오히려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, 결과적으로. 큐티클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거는 인체 유해 성분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검사 다 마친 거 마친 제품이에요. 네. 평평하게 해주는 건가요? 네. 아. 넣어주세요.
놔주세요. 놔주세요. 무슨 소리일까? 테이프 뜯는 소리 아니에요? 바지가 꽤 길어요. 좋은 거죠? 응, 좋은 거지. 근데 뜯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. 그래서 손톱이 짧으면은 손가락도 짧아 보이고 더 통통해 보이고. 짜리몽땅해 보여가지고. 근데 손톱 길러놓으면은 손가락도 더 얇아 보이고. 착시 효과. 착시 효과요. 우리 자기한테 안 맞는 헤어스타일 하면 네. 얼굴형도 더 막 넙대대해 보이고 안 이뻐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. 맞아요. 그것처럼. 그렇다고 실제로 얼굴이 넙대대해지는 건 아니잖아요. 아, 그렇게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지. 손톱도 마찬가지야. 손가락도. 실제로 막 반지 호수가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. 놔주세요. 놔주세요. 관리 열심히 해볼게요. 그냥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줘도 집에서 관리 안 하면 꽝이에요. 놔주세요.
놔주세요. 물에 불었으면은 잘 말려야 돼요, 손톱을. 네. 후 불어서 잘 말려줘. 그리고 물에 불은 상태로 오래 놔두면 손톱에 곰팡이 생길 확률도 높고 하니까. 아, 그 네일팁 할 때도 물에 불어 있으면 잘 떨어지는 거죠? 맞아요. 손톱이 받쳐줄 힘이 없어지니까.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손톱이 생겼죠? 네. 물론 다른 애들도 소중하게 대해야 되지만 그 두 개는 특히 더 소중하게 대해주세요. 네. 손톱 위에 꼭 이렇게 보습 잘 해주시고 손톱 위에다가 손톱 위에다가 이렇게 네. 그래야 얘네가 잘 붙어요. 이 갈라진 애들 이게 건조해서 지금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. 네. 뜯어서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데 위에 이렇게 보습 잘 해주면 좋아요. 기르기가 더 수월할 거예요. 그러면 크림 바르면 되는 거죠? 응. 그것도 손톱 위에다 바르는 거죠? 응, 손톱 위에다가 손톱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뜯으니까 여기까지 발라요. 네. 이만큼까지 다 살 일어난 데 이런 데다 발라도 좋으니까. 이렇게만 듬뿍듬뿍만 발라놔도 아까 그 갈라진 데가 잘 안 보이잖아요. 네. 이러면 좀 뜯고 싶은 마음이 덜해져요. 네. 아까는 막 엄청 갈라진 게 잘 보이니까 뜯을 뭔가 잡을 만한 게 있는데 지금은 별로 안 보이죠. 네. 보습의 중요성. 그래서 이렇게 듬뿍 발라놓고 아 나는 그래도 이 묻어있는 게 너무 싫다 이러면 손바닥만 닦아요. 손바닥만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손바닥만 닦아요. 네. 뭔가 이쪽 이렇게 네 개는 좀 이쁘다. 그죠? 네. 신기해요. 이쪽도 열심히 잘 길러와요. 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